마지막 에머 뱅크샷을 노렸던 두 선수의 짜릿한 승부였는데 네. 한지현 선수가 먼저 만들어냈습니다. 어제 첫날 일종의 풀세트 경기를 다 치렀던 선수들인데 오늘도 또 풀세트가 나옵니다. 네. 예. 그리고 SY 바자르 팀 같은 경우는 오늘이 첫 경기예요. 그렇죠. 네. 첫 시작 첫 득점. 오늘 뭐 이렇게 또 경기 진행이 되면서 지금 모든 팀들이 첫 경기는 풀세트 진행이네요. 예. 자, 사파타 선수가 1이닝에 첫 득점을 해냈습니다. 아, 뭐 사파타 선수가 첫 세트에 출전을 하고 오늘 마지막 세트 이렇게 나왔는데 네. 참 경기가 어떻게 될지 또 재밌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득점이 이어집니다. 연속 포인트. 두꺼운 두께에서 약간 밀어주면서 짧은 각으로 예. 득점을 해냈고요. 네, 앞서 남자 복식 경기에 나왔을 때는 아쉽게 뭐 아쉬운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만 승리를 거뒀던 네, 블론 리조트. 사파타 선수의 출발이 뭔가 좀 연결이 아주 잘 될 것 같은 예. 분위기인데 네, 좋습니다. 야, 계속되는 득점. 복식보다는 확실히 남자 단식 경기를 치르면서 사파타 선수가 자신의 경기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득점이 되는 모습도 좋고 뭐 다음 공 배치들까지 네, 연결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3대 0. 지금도 아주 두꺼운 두께로 일목적구 컨트롤 잘해줬고요. 제목적구를 찾아갑니다. 4점째가 기록됐습니다. 방금 대회전 보시면 두께 사용을 했는데 내공이 짧아지는 모습이죠. 예. 출발을 시킬 때 회전보다는 당점 사용을 확실히 보여줬던 예. 좋은 스트로크가 나왔습니다. 하단 당점으로 출발을 시킨 거예요. 앞돌리기를 짧게 네, 섬세하게 하지만 와. 이번에는 빗나갑니다. 4점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강하게 시도하지 않고 정확하게 노렸는데 네. 살짝 넘어갔습니다. 이영훈 선수의 1이닝이 이어지겠습니다. 자, 파란 공. 아, 키스 났는데 들어가요. 자, 보통 시작과 함께 럭키 포인트 나오면 그 경기들이 좀 잘 풀리는 경향들이 있는데 네. 이영훈 선수의 경기 한번 지켜볼 필요 있겠습니다. 아, 지금 파란 공이 먼저 딱 가서 밀어냈는데 야. 꼬박 예, 고개를 숙였던 이영훈 선수. 충돌이 나는 두께가 또 절묘했습니다. 예. 득점이 딱 되는 쪽으로 그렇죠. 진행이 됐고요. 횡단으로. 자, 내려오는데요. 여기서는 충돌이 나면서 궤적에서 빗났습니다. 빗나갔습니다. 네. 자, 조금 방해가 됐죠. 예. 약간 내려오는 각이 조금 부족해 보였는데 한 번 더 진행을 저희가 보려다가 충돌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예. 사파타 앞돌리기. 오, 지금은 와, 이 공이 득점이 자, 되나요? 갑니다. 갑니다. 들어갔어요.
테이블을 크게 돌아서 마지막에 득점. 지금 어느 정도 뒤로 오는 것까지 노렸던 시도긴 한데, 아, 이렇게 또 정확하게 만들어졌고요. 예. 뭐 비껴내기 어렵지 않은. 잘 됐고요. 네. 성공합니다. 6점째. 오늘 뭐 블루레인저스 팀이 이 SY 바자르 팀에게 첫 승을 네. 거둘 수 있는 그러네요. 네. 그 1, 2, 3라운드 내리패했던 블루온 리조트인데요. 또 사실 패하면서 승점도 한 점도 가져오지 못할 예. 정도로 아주 완패였어요. 아, 그렇죠. 오늘 우선 뭐 승점은 한 점이라도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예. 사파타 선수가 첫 승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금까지는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6점을 앞서가고 있는 사파타. 지금 왼쪽으로 옆돌리기 시도네요. 자, 완벽하게 코너 진입이 돼야 되는데 방향 좋습니다. 다시 득점. 4득점과 함께 스코어 8대 1. 아, 약간 밀어주면서 마지막에 딱 3 쿠션에서 회전이 풀어지는. 예. 네. 그러면서 조금 짧아지는 각으로 참 예민하게 한 점 한 점. 또 사파타 선수의 정교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시도죠. 예. 네, 완벽하네요. 야, 좋습니다. 다시 득점. 야, 2이닝 만에 9대 1. 8점의 점수차와 함께 만약에 뱅크샷이 나오면 한 방에 또 경기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뭐 또 포지션 플레이가 완벽하게 되진 않았는데. 예. 자, 파란 공을 약간 충격량을 좀 주면서 앞돌리기로 대회전을 또 시도하겠습니다. 자, 뭐 득점이 되는 순간 다음 공이 거의 야. 또 보장이 되는 시도인데 아. 차이가 있어요. 네. 자, 하지만 5점 야. 하이런과 함께 9대 1까지 벌려놨습니다. 좀 길었네요. 아, 평상시에 연습이 딱 돼 있는 형태로 진행을 시키긴 했는데 예. 네, 전체 각도는 공 한 개에서 한 개 반 정도 길게 아.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영훈 선수도 터치가 좋았는데 마지막 충돌이 아, 또 방해를 하네요. 첫 포인트 할 때도 키스가 났고 네. 그 이후에 시도할 때도 키스가 났고 지금도 또 충돌이 났습니다. 일목적구 두께가 약간 두꺼웠던 거죠. 예. 공 세 개가 근처에 모여 있습니다. 아,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또 뱅크샷 시도를 해볼 수도 있고요. 네. 자,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파타 선수인데요. 지금은 뭐 좁은 쪽에서 3뱅크도 좋아 보이고 네. 와, 1뱅크는 그렇죠. 자세도 불편한 데다가 정확하게 두께 공략하기는 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은 아래쪽 장쿠션에서부터 출발하는 회전량을 약간 이용한 3뱅크가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자, 파란 공을 딱 맞추는 시도인데 자, 갑니다. 가나요? 마지막 들어갑니다. 뱅크샷 득점으로 블루온 엔젤스가 드디어 SY 바자르를 꺾고 이번 시즌 상대전 첫 승을 기록합니다. 아, 네.
드디어 이제 첫 승을 블러넨제스가 이 SY를 상대로 만들어냈고요. 네. 오늘 뭔가 시작이 괜찮았던 모습이었는데.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블루원이 첫 승을, 아, 참, 4라운드 들어서 어렵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